밤에 그 272페이지 3번. 2페이지 몇 번? 3번 문제. 근데 시간이 그죠? 금방 갑니다. 4시간 그죠? 한 것도 없는데 4시간 아프다. 집에서 있으면 4시간 안 가잖아요. 갑니까? 갑니까? 아. 자, 여러분 그 중에 그 3번 한번 동시행 판례에 옳지 않은 것. 길잖아요. 길 때는 쌍방이 서로 지느라도 끊고 그 채무가 항상 여러분 문장 안에 뭐가 있다? 문장 안에 답이 있고 문장 안에 근거가 있고 문장 안에 뭐가 있다? 증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다음 줄쳐야지. 어디에 줄쳐야 해 놓? 다른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한 경우 그게 핵심이지. 그럼 뭐 아까 동시행은 쌍무에서 같은 원인에서 발생해야지. 쌍무는 같은 원인에서 발생해야지. 다른 원인에서 발생했다. 무슨 이행 아니다. 선생님, 너가 설명하니까 알겠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는 근거가 뭐냐면, 다른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한 경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게 무슨 칙? 원칙.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나온다, 요거. 1번. 자. 여러분, 그 다른 발생 원인에서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근데 특약으로 동시행으로 할 수는 있다. 그또 요거 시험 문제 잘하는 별개의 약정. 다시 뭐 별개의 약정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근데 별개의 약정이 뭐 특약으로 동시행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래 동시행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 별개의 약정 그렇게 잘 나온다. 별개의 약정, 다른 원인, 다시 뭐, 별개의 약정, 다른 원인, 다른 법률상 원인,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근데 예외 특약으로 동시행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꼭 기억합니다. 짱 중요, 1번 지문.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공부할 때는 큰 시스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이 지문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지문이 좋은 책이 좋은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 책은 아까 저 디자인은 조금 약간 그렇지만 지문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다른 책에는 없고 우리 책에만 있는 거. 그다음 2번 갑니다. 매수인이 선의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끊고 매도인이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기일을 도과했다. 자, 여러분 그냥 잔금 기일을 도과했다.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럼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 했는데도 뭐 잔금 안 주면 비로소 무슨 지체? 이행지체. 자, 그러면 지금 어디다 출치노?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과된 경우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이행이니까? 동시행이니까. 그럼 매수인은 이후 부담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이후 부담하지 않고 뭐 이전 안준 거는 책임져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후 부담하지 않고 이전에 대한 중도금 안준 거에 대한 이자는 뭐진다? 책임진다. 꼭 조심하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길어도 요렇게 다 된다 말이야. 길어. 길면은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한다고. 안에 지문. 일단은 누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된다. 기어. 그다음, 자 당사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 빠진 경우, 자 수령지체 빠진 경우, 자 여러분 수령지체 빠졌죠? 그럼 다시, 그러면 상대방이 수령지 저번에 했죠? 수령지체 빠져 있고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청구하더라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수령지체 빠져 있는데. 그후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고서, 자, 출치입니다. 그후 일방이 이행을 뭐, 다시 하지 않고서, 하면 이거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청구하면은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수령 지체에 나오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청구하면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틀린 거 몇 번? 3번. 오히려 길면 막 헷갈릴 게 없다고. 길면은 확실하게 근거를 준다고. 근데 긴 거는 내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때까지 학원에 쭉 해갖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이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7월 달에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다고. 몇 월 달에? 문제 풀이 하잖아요. 인터넷 보니까 3개월이면 합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문제 풀이 들어왔잖아요. 뭐, 머리에 뭐 한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모르지. 절대로 3개월 안 된다, 3개월. 근데 선생, 3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사람 있어. 그 사람 이후 조사해보면 이미 사수, 오수 했다. 언제? 예전에. 시험 몇 번 쳤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번에 이제 뭐 마음 딱 독특하게 먹고 한번 밀어붙였더니 몇 개월 만에 합격했다? 3개월. 그럼 앞에 계속 했다 안 했다? 했다. 그치. 자, 4번 갑니다. 4번 핵심 단어, 해제 동물. 해제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무슨 지? 해제 경우. 그러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자, 해제에 나오면 뭘 붙인다? 이자. 뭐 붙인다? 이자. 반환함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 상호 반환 의무는 동시행 유무와 상관없이 대금 뭐 한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그 다음 무효취소 반환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이렇게 나온다고 딱. 아니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내가 맞출 수 있다. 얼마 기분 좋다고. 요런 게 한 20개 되면 시험 무조건 합격. 오히려 짧은 것보다 긴 게 훨씬 낫다고. 자, 4번 갑니다. 틀린 것. 1번 틀렸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하나의가 아니고 당사자와 당사자의가 변경된 경우. 동시행. 다시 동시행은 누구? 당사자와 당사자가 뭐 된 경우? 변경. 근데 아까 소멸하는 경우는 딱 한 게 뭐? 경계. 그렇지. 그래서 그럼 아까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아까 채권양도 채무인수 그 다음 뭐 상속 무슨 변제 대의변제 전부 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뭐 된 경우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변제와 영수증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2번도 틀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는 1번, 2번 둘 다 되겠다, 그지? 답은 몇 개다? 두 개. 다시 동시행항변권 상무계약의 당사자의 하나여. 당사자와 당사자가 뭐 된 경우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당사자의 무슨 경? 변경에서도 인정되고 그 다음 변제와 영수증 교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5.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5. 공평과 신의 원칙. 그죠? 그래서 4번은 문제 만들다 보니까 뭐 잘못된 거겠죠. 그 답은 몇 개로 한다? 두 개. 1번으로 하려면은 뭐다? 2번은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
5번 갑니다. 동시행 항변권 오, 옳지 않은가?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주어. 여러분, 동시행 항변은 오직 내가 채무 이행하고 상대방도 채무를 뭐 해야? 이행해야지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물건을 가지고 안 된다, 이게. 뭐를 가지고? 물건. 그건 물건을 가지고 소멸시킬 수 있는 건 유치권. 유치권은 다른 물건 주면은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 그래서 대담보 물건 나오면은, 다시 뭐, 대담보 물건 나오면 무슨 건? 유치권. 그치. 그래서, 자, 5번에는 주어. 무슨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은 상당한 담보 제공. 요 상당한 담보는 물건. 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럼 요 소멸시킬 수 있다 나오려면 앞에 뭐가 와야 되노? 주어. 무슨 거는? 유치권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동시행 항변권은 물건 가지고 안 되고 상대방이 채무를 뭐 해야? 이행 또는 이행 제공. 그다음에 자, 2번 갑니다. 뭐 보증금과 자,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동그라미 목적물 명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선이행 3번, 선이행 먼저 이행해야 되잖아, 선금.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끊고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 동그라미 변제기가 도래?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주어, 가지는 자는 주어 끊고 다시 뭐? 가지는 자는 무슨 지체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동시행 항변권은 주어. 자, 만약에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은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근데 이게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법원이 나오니까 당사자가 뭐 해야?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하고, 이게 법원이 안 나오고 실체법에서는 아까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주장하지 않아도 모르고 있어도 뭐 동시행 효과 발생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 정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법원이 나오니까 뭐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 소송에서는 뭐 해야만, 주장해야만 상한급부 판결, 그렇게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아까 쪽, 동시행 유치권은 당사자가 뭐 해야, 주장해야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6번, 항변권에 관해서 틀린 거,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OX, X. 뭐 해야, 주장해야만. 나머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죠. 요 주장해야만 당사자가 주장 원형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 1. 소멸시효. 2. 유치권. 3. 동시행 항변권. 되겠습니까? 요거는 법, 당사자에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 무슨 시효? 소멸시효, 유치권, 동시행. 요건 주장이 있어야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그 다음 네 번째 사실인 관서. 요 네 개 꼭 기억. 그 다음에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또 시험 문제 가끔씩 잘 냅니다. 제척기간 취득시효의 기산점 3. 제척기간. 제척기간으로 잘 내는 게
취소권 행사기간. 법률행위가 있었 날로부터 몇 년? 10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제척 기간. 그 다음 네 번째, 뭐, 관습법. 요런 것들 꼭 기억해야 된다. 잘 나온다, 요거, 직권주의.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7번에 이렇게 안 보면, 유치권과 동시에 옳은 것. 이런 거죠. 유치권과 동시에 권 점유를 승리면, 여러분, 점유해야 되는 거는 무슨 권이고, 유치권, 동시에 권 점유하고 관계 없다. 기억 X. 그 다음에, 유치권은 목적물, 물건, 목적물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목적물과 채권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O. 유치권과 동시행항표권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무슨 존할 수 있다? 병존 가능하다. 그 무효취소대가 반환받을 때는 동시행이면서 무슨 건? 유치권. 설명했죠, 그죠? 자,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데 반해서 동시행 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니언, 디귿, 리얼. 그 다음에, 자, 8번 갑니다. 위험부담. 1번,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 그죠? 아까 목포에서 폭삭,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목포에서 폭삭. 여러분, 종류 채권, 종류. 여러분, 종류는 특정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교체할 수 있죠. 그래서 종류에서는 불능 전에, 자, 중요합니다. 종류에서는 불능 전에는 뭐 없다. 아, 특정되기 전에는 뭐 없다. 불능 없다. 종류 채권은 특정되기 전에는 뭐 없다? 불능 없다. 그래서 위험 부담 발생하지 않는다. 왜? 다른 거로 교체하면 되니까. 꼭 기억한다. 2번 짱 중요. 자,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 인도하여 주었는데, 자, 위험은 매매 계약 후 등기돼 있으면 등기된 사람,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한데, 자, 어쨌든 잔금 받기 전에 등기 및 인도하여 주었는데 불났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수인.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소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채권자주의. 자, 수령 지체 중에 하면 채권자주의지. 무슨 자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하면 뭐? 자, 매도인이 이행 제공했다. 근데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불났다. 여전히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주의. 자, 수령 지체 중에 채무자 매도인이 잘 약간의 잘못이. 그럼 여기서는 자, 채무자의 약간의 잘못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지체가 중요하다? 수령 지체.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도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채권자는 누구고? 매매에서 누구? 누구? 채권자는 누구? 매수인. 채무자는? 매도인. 자, 매수인의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매도인의 무슨 과실로? 경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더라도 채무자는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거 뭐 하냐면, 자,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도자기 사건. 매도인이 도자기를 약속한 누구? 매수인하고 약속한 장소에 갔다 안 갔다? 갔다. 누가? 매도인이.
갔는데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매도인, 즉 채무자의 경과실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서 도자기가 박살났다 하더라도 도자기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보고. 그래서 여기는 수령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의 경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지체가 더 중요하다? 수령. 수령 지체가 없었더라면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태는 발생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채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노? 매수인. 이런 경우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누구의 잘못으로 불렁? 채권자. 5번은 누구? 채권자. 좀 읽어라. 누구?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권자는 누구? 매수인. 그러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여전히 이행 청구라는 건 대금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이렇게 8번처럼 나오고 9번처럼 잘 안 난다. 9번은 옛날 스타일이고. 갑과 을이 계약했는데 그럼 옆집에 병의 실화로 소실되었다. 자, 이거 뭐 제3자 병, 태풍, 수해 전부 다 채무자주의. 병에게는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답은 뭐? 매도인은 인도 의무도 면하고 대금도 어떻게 한다? 소멸. 면하고 소멸한다. 없다 없다. 면하고 소멸한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제3자 병행위, 불법 행위는 무슨 도로? 별도로. 그치.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1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설명 중 맞는 것. 자, 수익어사 표시는 주어권과. 여러분, 수익어사 표시는 제3자 수익어사 권리 취득 요건이지.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는 계약 승립이 아니고 뭐 권리 취득 요건. 주어, 낙약자는. 낙약자는 가벌병 할 때 을을 가리키죠. 낙약자는 계약 권리에 관해서 임의 무효,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요약자, 낙약자는 자유롭게 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화물운송계약,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주로 잘 내는 게 화물운송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변제를 위한 공탁, 그다음 병존적 채무유수, 요 네 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뭐를 위한 계약? 제3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기존 채무자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그러면 인수한 사람이 갚으면 둘 다 소멸하는 거. 그걸 무슨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그죠? 그럼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라든가, 면책적 채무인수라든가, 이행인수. 요거는 뭐, 제3자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그지? 그래서 4번은 이미 요약자, 제3자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거. 됐습니까? 또 제3. 자, 그대로 인수하여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무슨 정?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다,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죠?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줬다. 채권자, 채무자인데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자, 병이 1억 갚겠다 했다고. 그러면 병이 1억 갚겠다고 채무 부담하면서 종전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병이 같으면 둘 다 소멸하는 거. 이걸 병전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이 책임지면 요 을의 채무는 소멸하고 병만이 책임지는 거. 이걸 무슨적? 면책적. 그럼 면책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뭐 병전적 채무인수야. 병전적은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책임지고 갚으면 둘 다 소멸. 이건 무슨 적? 병전적이라야 제3자. 그럼 4번은, 10번의 4번은 청약자가 그대로 뭐하여? 인수하여. 그대로 인수한다는 말은 요 사람만 책임지고 요거는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걸 무슨 적 채무인수? 면책적이지. 그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변경시킬 수 없다. 맞죠? 예. 되기 전에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자, 11번 갑니다. 옳은 것. 제3자는 계약 착일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까지만 있으면 됩니까? 이행시까지. 그지? 그 다음에 요약자가 약속 안 지킵니다. 누가 약속 안 지킵니까? 요약자. 제3자는 요약자와 나약자 해제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자, 어디 동그라미? 제3자는 동그라미 뭐 없다? 해제 없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제3자 수익과 사표 후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 오. 후는 합의로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제3자의 수익 여부에 확답을 체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도달주의입니다. 뭐 하지 못한 때? 받지 못한 때 수익을 뭐 한 거로 본다? 거절. 이렇게 본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적중 사례와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웠죠. 그죠? 앞에 거보다. 자, 동시행 옳은 것 갑니다. 자, 판례인데 매매 계약 후 무슨 경우 후? 매수인이 누가?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매매 목적을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하기로 했다더라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불안하지. 이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는 일종의 자, 중도금은 선이행이다. 중도금은 뭐다? 선이행인데 아까 선이행일지라도 아까 무슨 아카? 그렇지. 그럼 지금 어유 중도금을 딱 주려고 보니까 누구 게 아니더라? 매도인 게 아니더라. 그러면 매도인은 언제까지만? 이행시까지만 취득해서 이전하면 되지만 누구는 불안하다? 너 앞으로 빨리 이전해라. 그러면 주겠다 하는 뭐 요거를 됐습니까?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한다. 뭐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아까 선이행 의무일지라도 선이행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걸 뭐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너 앞으로 이전해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후 목적물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이거는 그제 가볍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티귿 갑니다. 그 다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행을 불이행해 한 약정 손해배상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요거는 티귿은 조금 어렵다 요거. 자, 요. 기간 끝났다. 요 임차인은 뭐 목적물 반환, 무슨 물 반환? 여기는 뭐 보증금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목적물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다. 맞습니까? 목
보증금은 어디서 발생했노? 목적물. 보증금 무슨 이행? 동시행. 그죠? 자, 근데 요 사는 동안에 누가? 임대인이 제대로 쓰게 안 해줬단 말이지. 쓰게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쓰게 하는 걸 누가 약속을 못 지켰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 가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는 어디, 손해배상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입니까? 임대인이 제대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이거하고 무슨 또다? 그렇지. 그래서 이 손해배상은 별도지 이 동시행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 3번. 아, 디귿. 해제로 인한 목적물 완과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약정의 지연 손해배상 의무. 핵심 단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약정의 지연 손해배상 의무. 요거는 일종의 누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다르게 보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 의무라고. 무슨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이행이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핵심 단어는 어느 거? 핵심 단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 그걸 줄이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누가 약속 안 지켜가지고? 임대인. 그래서 이건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서. 누가 약속을 안 지켜서? 사람이 약속을. 이거 좀 어렵다. 그 다음 5번.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이 와야지 채권 증서 오면 안 된다.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끊고, 자 가압류가 되어 있다. 무슨 것? 깨끗.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말소 의무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5. 그 다음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뿐만 아니라 인도 의무도 대금 지급만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그래서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어느 거? 기업과 니형과 미형과 비업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아까 디귿은 아까 어디가 핵심이고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불이행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누구 임대인의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다시 무슨 불이행 채무 사람으로 인한 손해배상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2번. 278페이지 2번. 자, 짱중요 2번. 자,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누구에게 임대했다? B에게. 근데 B는 이 토지에 대해서 뭐, 유익비 사안청구권 1천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가 기간 만료 후 A에서 C로 소유권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A, C에게서 보증금 등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C가 B에게 인도 요구한 경우 옳은 값. 자,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템? 시스템 문제라고. 요거. 여러분 아까 유치권도 시스템이고 요 시스템. 인데 이런 거는 예상 문제 중에 한 개지. 자 지금 A 토지를 누가 지금 누가 B 무슨 차인 임차인. 자 근데 보증금 주고 썼다 기간이 끝났다. 근데 임차인이 뭐 비용 유익비 하면 아까 유익비 비용에 대해서는 무슨 건 빨리 유치권. 그럼 자 만약에 B는 A에게 뭐 행사할 수 있노? 유치권, 뭐, 유익비에 관해서는 무슨 건? 유치권, 보증금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럼 자, B는 A에게 무슨 이행과 동시행과 무슨 건? 유치권. 자, 근데 A가 집을 누구한테 팔았다? C. 자, C에게는 뭐?
근데 C가 돌려달라고 한다고, 그럼 B가 C에게 할 수 있는 거? 무슨 것만 할 수 있다? 유치권. 왜?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나. 됐습니까? 그래서 A는 누구에게? 아, B는 누구에게? C에게 무슨 것만 주장? 유치권. 동시행은 무슨 직? 오, 직. 계약이나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 그래서 누구한테만? A에게만. 보증금은 누구에게만? A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렇지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한다고. 막 어렵게 보여도 이거 12번 잘린다. 아니, 12번이 아니고 2번. 자, 다시 고개 돌고 임차인은 누굽니까? B. 자, 갑니다. 1번. 옳은 거. B는 보증금 1억에서 유익비 1천만 원에 각각 유치권을 주장하여 OX, X. A는 C에게 유치권만 주장할 수 있지 보증금은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보증금은 A에게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슨 건이라는 말씀 안 된다. 유치권. 그렇지. 그럼 보증금과 유익비의 각각 유치권 OX, X. 유치권은 어느 것만? 유익비 누구한테만? C, A 모두에게. 유치권은 C에게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A. 근데 보증금은 누구한테만? A에게만. 구분해야 된다 지금. 다시 B는 보증금은 오직 누구한테만? A에게만.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유익비가 하는 유치권은 누구한테? A와 C. 그렇지.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 갑니다. 2번. B는 보증금 1억 원에선 C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유치권 1천만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주어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B는 보증금 1억과 유익비 1천만에서 A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OX, X. 말은 자, 유익비는 A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C. 그 다음에 3번. B는 C에게 보증금 1억과 유익비에 각각 동시행 OX, X. C는 완전히 새로운 소유자이기 때문에 누구 소유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슨 이행은 아니다? 동시행은 아니다. 그죠? 그럼 아까 C에게는 오직 무슨 것만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그 다음 5번. B는 C에게 보증금 1억에 관하여 동시행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아까 계약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지위에 있는 또 채권양도, 채무인수, 뭐 대위변제 이런 사람이 되는데 새로운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슨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유익비 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여 요구를. 자, 유익비 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 뭐? 오. 5번. 5번은 왜 틀렸노? 보증금 1억에 대한 동시행을 그걸 누구한테는 주장 안 된다. C에게는 안 되고 누구한테만? A에게만. 5번은 틀린 거는 뭐 때문에 틀렸다? 보증금 1억에 대한 동시행은 누구에게만? A에게만. 뒤에 거는 맞죠? 다시 4번은 뭐가 틀렸노? 비는 C에게 보증금 1억에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없고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도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없고 유익비는 무슨 건? 유치권. 무슨 건? 유치권. 그치. 되겠습니까? 예. C에게서는 유치권이다. C에게서는 동시행이라는 말 못 쓴다. 동시행은 아까 당사자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아까 채권양도에서 뭐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상속인, 대위변제자한테만 무슨 이행? 동시행.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동시행이라는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고 무슨 것만 쓸 수 있다? 유치권. 꼭 기억해야 된다. 2번. 지금 됐습니까? 예.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2번 꼭 중요. 자, 갑소유의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 잔금과 동시하기로 했다. 틀린 것. 자, 지금 중도금 안 주고 있습니다. 무슨 금만 주고 있습니까? 중도금.
그럼 갑이 이행체와 함께 정한 상당 기간 내에 을이 중동을 취급하지 않, 자, 이행체고와 함께 했는데 중동을 안 주면 계약을 무슨 죄? 해제. 오. 갑이 잔금 지급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자, 잔금에 무슨 이행이니까? 동시행이니까, 이행 제공하면은 매수인은 무슨 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러면 중도금과 미지급 지연소용의 잔금을 뭐? 지급해야 한다. 무슨 이행 상태니까? 동시행. 맞습니까? 동시행 상태고 안 주면은 무슨 지체가 된다? 이행 지체. 왜? 매도인이 무슨 제공했기 때문에? 이행 제공했기 때문에. 근데 갑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자, 갑이 이행 제공하지 어디까지가 동시행? 잔금일이죠. 그럼 잔금일 이후부터는 이자도 계산되지 않고 무슨 지체도 아니다. 이행 지체. 그러면 잔금일 이전 안 준 거에 대한 이자는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핵심 단어 이후 책임진다. OX X 이전 책임진다. 이래지. 무슨 전 책임지고 이전은 뭐지고 책임지고 이후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그 다음 4번. 갑이 잔금일에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매돈이 이행 제공했음에도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안에 갑은 무슨 죄? 해제. 자, 을이 잔금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뭐 하면은, 거절하면은, 자, 을이, 자, 확실하게 명백하게 거절, 다시 뭐 명백하게 거절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다. 자, 4번 갑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옳은 것.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을이 중도금을 안 주면 나중에 잔금일이 됐다. 아까 잔금일 이후부터는 이자 계산되지 않는다. 무슨 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근데 이전까지 안 준 거에 대해서는 뭐 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1번에는 핵심 단어 잔금일 무슨 전? 이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 부담한다. 맞습니까? 예. 1번의 핵심 단어는 무슨 전 때문에 틀렸노? 이전. 그럼 맞게 하려면 뭐? 이후 하면 맞죠? 1번은 무슨 전? 이전. 2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끊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을 거절하고 지급 못한 경우, 그 후, 자, 그 후 을이 자기 제공 없이, 자, 무슨 이행 상태에 있습니까? 잔금일? 동시행. 그럼 자, 수령 지체 빠져 있습니다.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빠져 있다. 다시 재차 제공 없이 청구하면은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수령지체 빠져있는 거절하여 지급 못한 그 후, 을은 자기, 자, 출치입니다. 을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청구 하면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무슨 단? 중단.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져있는 건 중단되어 있으면 동시행 행사할 수 있고, 계속되고 있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행 제공 없이 하니까 여전히, 자, 수령지체에 빠져있는 매도인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긴 거.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토지에 병의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을이, 을은 매수인입니다. 을이 건전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 상당을 잔금해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처야지. 그럼 그걸 없는 한 무슨 것? 깨끗. 을의 잔금 지급과 갑의 위 저당권 말소는 소유권 이전 업무는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정답. 잘 몰라도 3번은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게 몇 번이 정답? 3번. 자, 4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4번은 그냥 패스. 이거는, 여러분 4번은, 여러분 4번은 이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원래는, 여러분, 원래 변제하면서 뭐가 와야 되냐면은, 변제와 영수증, 교부, 무슨 이행? 동시행이고,
그다음 또 변제와 담보로 교부된 음반환. 음반환 이것도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음의 특성에서 음은 요식 행위면서 방식을 갖추어서 발행되면은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 행위다고.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슨 행위? 무인 행위다고. 그래서 음은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일단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 돈을 빌리면서 여러분 갑으로부터 을이 돈을 빌리면서 음을 맡겨놨다고. 뭐를 맡겨놨다? 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을이 돈 갚으면서 일반적으로는 뭐지만 영수증이지만 돈 갚고 영수증 받아도 음을 채권자가 만약에 써먹어버리면 아까 죠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를 했다? 무인행위를 했잖아요. 방식. 그럼 써먹어버리면 나중에 돌아왔다 누가 갚아야 된다면 채무자가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이중 변제 위험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 무슨 변제 위험 때문에? 요거는 이중 변제. 그럼 돈 갖고 영수증 받았는데 음을 안 받았다고. 음을 누가 써먹어 버리면 채권자가 나중에 써먹어 버리면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일단은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돈은 몇 번 갚았노?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이중 변제 위험 때문에 이중 변제 위험으로 인해서 돈 갚으면서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무슨 반환? 음반환. 이건 동생이. 무슨 변제 위험 때문에? 이중. 근데 요거는 쌍무계약의 결연성에 한 동시행위라고. 요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쌍무계약의 무슨 성? 결연성. 결연성에 한 무슨 이행이고? 동시행위고.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란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요런 경우는 요런 상태가 있으면 당연히 아까죠. 그 우리 금방 했잖아요. 잔금.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에. 그럼 잔금 날짜가 된 걸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 이후부터는 이자 계산되지 않고 돈 안 주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란 말이지. 되겠습니까? 무슨 진알에서는? 무슨 성에 한 동시행인 경우? 결연성에 의한 동시행인 경우는. 근데 요거는 결연성에 의한 동시행이 아니라 아까 무슨 변제로 인한 이중. 아까 돈 갖고 영수증 받아도 만약 음을 채권자가 써먹어버리면 돌아왔다 채권 채무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무슨 변제 위험 때문에? 이중 변제 위험으로 인한 동시행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이행기에 무슨 기에? 이행기에 이행 제공하면서 뭐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행기에 가만히, 여기에서는 아까 변제기와, 아니,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에. 그럼 잔금일 날짜가 당사자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도 이거는 무슨 지체가 되지 않지만,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행기에 뭐, 이행 제공하면서 뭐 주세요? 반환 청구해야 된다고. 반환 청구 해야 되고 못 줘요 하면 나도 돈 못 줘요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행기에 이행 제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는 뭐 지체 책임 진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일단 그렇게 알면 되는 시험에 잘 안 논다. 이게 사법시험에 나오는 거고. 다시 이거 오리지널은 요건데 요거는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여기는 일단 이행기에 이행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행 제공하고 주세요. 근데 요거는 이행기에 가만히 있으면 책임진다. 무슨 불이행? 그런 지체 책임진다. 그게 이제 지금 4번인데 4번,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금을 발행한 갑에게 교부한 갑이 반환을 뭐 하지 않 채, 제공하지 않은 채 채권은 뭐 하고 부적법함으로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한 을은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지체 책임진다 여기는. 여기는 일단 뭐 됐습니까? 일단 뭐 이행 제공하면서 뭐 주세요? 주세요 해야 된다. 여기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보면 무슨 기간을 도과하면은 이행기 도과. 여기는 뭐 알았든 몰랐든 이행기 도과하면은 뭐 지체 책임진다. 이거하고 다르다. 여기는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이행기 지나가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거하고 다르다. 어쨌든 여기는 일단 이행기에 뭐 주면서 돈 주면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꼭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여기서는 이행기에 변제기에 채권자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공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해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일단 줘야 된다. 주는 신용은 해야 된다고.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 돈 못 줘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일단 뭐 주고 돈 줄 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지금 그 4번. 갑은 지금 채권자입니다. 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이행의 채권은 부적법함으로가 아니고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때는 채무자는 뭐 주면서 돈 주면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한 을은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지체 책임진다. 그래서 요거하고 다르다. 어쨌든 좀 어렵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니다. 5번. 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 소행을 청구하는 경우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잔금과 갑의 소유권으로 환경관계에 있다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요 무슨 진화은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주장하지 않아도 늘 이야기했잖아요. 모르고 있어도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그게 5번. 청구하는 경우 을이 명시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알아도 다시 뭐 명시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죠? 다음 주에 집에 가서 꼭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요 안에 거 진짜 좋은 내용. 무슨 자 좋은 내용? 진짜 요거 딱 5번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비슷한 거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아까 요 그 우리 강의에 대한 거 돌려보고 집에서 다시 요 꼼꼼하게 한번 해본다.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